안녕하세요, 트래블러 연우입니다. 오늘 트라이브 두 번째 에피소드고 지금 게스트를 모시러 가고 있어요. 오늘은 삽교에 있는 카라반 캠핑장에 갈 거고요. 온다 온다. 왔구만. 자, 그럼 출발해 볼까? 빨리 가자. 배고파 죽겠다. 아 진짜 핵배야. 좋아, 갑시다. Let's go. Let's go. Let's go. Let's go, man. 이제 전고를 포장해서 바로 가면 끝입니다. 다리를 약간씩 로테이션 시켜줘야 되는 것 같아. 안 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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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이거 잘못된 것 같아. 쉽지 않다. 야외 유튜버들, 야외 촬영하는 유튜버들 다 엄청난 사람들이었는데. 올려야 될 것 같지 않냐? 불 상태가? 아니, 이것도 기름 떨어지면은 난리 나겠지? 난리야. 일단 이거 먹고 하는 게 나을 거야. 그러자. 바로 한 잔 안 하냐? 그럼 먹고 할까? 손이 있었구나. 이거는 김치야. 진짜 맛있어. 아이고. 아이고. 얼마 만이야 이게. 저도 한잔 주시지요. 아우, 수고했어 김사장. 아우, 건하게 한잔해. 좋았다 좋았다. 아, 고생했다. 아우, 짠. 이제 시작이지. 스무고 안에서 먹으라고? 불맛은 확실하네. 냄새. 아, 너무 맛있었는데 솔직히 너무 추워가지고 중간에 후딱 먹고 들어왔거든요. 여기 두 명이랑 저쪽 방에 이제 침대가, 메인 침대가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가 화장실, 그리고 오우 안돼 안돼 주방,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지금 시간이 거의 한 7시? 8시 좀, 아 7시 정도 됐거든요. 그래가지고 지금 아 아니야 어? 6시야 6시라고 너무 빨랐어. 그래서 조금 여흥을 즐기기 위해서 요걸 가져왔어요. 그 이제 10시까지는 저희가 이제 하고 싶은 대로 해도 된다고 하셔가지고 지금 오늘 여기 사람도 많이 없고 해서 등록되기 상태입니다. 오늘 이 녀석과 함께 좀 여흥을 달래보자 보고자 합니다. 연결되었습니다. 서울 스매 지역도 놀란 거야. 아, 어쩐지. 육개장 전골. 자, 좋아 좋아, 먹자고 먹자고. 딱 그 너무 간이 세지 않아가지고 괜찮은 것 같아. 정말 나 이런 게 좋아. 배가 약간 뚜껑도 필요해. 시침 소독 안 했습니다. 편안함 내주시오. 편안함 내주시오. 아, 야. 글라인더랑 다 가져왔는데 어제 깜빡하고 원두를 안 사와가지고. 캠핑이란 거 참 어렵네요. 뭔가 이것저것 챙겨야 되는 것도 많고 신경 써야 되는 것도 많아가지고 어제 다 못 먹은 그 전골에 라면 해 먹고 이제 출발할 겁니다.
네, 역시 라면을 밖에서 먹는 선택은 잘 된 것 같아요. 일단 거짓말이 아니라 찜질빵 온돌빵 냄새가 나. 바닥에서 그 스팀에서 그 약간 눌러붙으면서 진짜 나는 냄새 아닐까 진짜로?